죄송합니다. 자, 박남규와 이제 안상원의 경기입니다. 아, 느낌 굉장히 있었거든요. 네. 박남규. 공격적인 저그에 사실 거의 원조격은 사실 좀 가난하게 플레이하던 거에 또 원조격이기도 하던 홍준호 선수죠. 아, 홍준호 선수가 진짜 공격적이었어요. 아, 연예인인 줄 알고 잊고 있었어요. 우리도 네, 그러니까. 방송인 쪽 방송인. 가끔 네. 이렇게 너무 이제 그런 쪽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네. 네. 그래도 이제 본인 이름의 그 개인 리그를 열기도 하고 여러 가지 e스포츠에 공헌하는 게 많죠. 그렇죠. 네. 네. 아, 그걸 까먹고 있었네요. 네. 홍준호 너무 요즘에 대단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니까 네. 그 플레이적인 면을 잠시 까먹고 있었습니다. 아, 잘 안 먹고 무조건 공격적으로 해서 진짜 대성한 네, 이런 선수들이 저그 쪽에서는 많아요. 헝그리한 느낌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무릎도 잘 자라났는데 네. 일단 안상훈 입장에서는 그 헝그리함이 먹혔던 1세트거든요. 지금 본인도 굉장히 배고픈 상황입니다. 지금 아랫단에서부터 차근차근 박대호 잡고 김영진 잡았을 때 지금 짜릿하게 소리 한번 질렀는데 네. 박남규 지금 애완 동물에게 물렸거든요. 네. 네, 펫. 펫. 네. 트리스트 아니에요. 테이스틀로프. 아. 테이스틀로프. 네, 테이스틀로프. 네. 그런 네. 애완견 같은 그런 느낌? 이게 약간 야생 느낌 아니에요? 네. 야생이 지금 방생해 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컨트롤 할 수 없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렇죠. 약간 야생의 느낌인데. 예, 상대방의 어쨌든 그 빈틈을 경기를 맨날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족적인 장점을 극대화해서 빠르게 예, 언제 어디서든 빠른 산란모으로 경기를 끝낼 줄 아는 게 이승현의 참 매력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이어갈 수 있는 선수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한지원! 네. 오, 별! 아,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영어 인터뷰했던 네, 영어 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네. 뭐 외국 가면은 벙어리가 되지 않을까 조병사 선수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 네. 한지원 선수와 또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있고 예, 좀 친한 선수이기 때문에 개인 리그 안에서 조금 이제 잘 됐으면 하는 형으로서의 바람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아직 예선 단계니까 4강 올라왔습니다. 네, 섣부르게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이미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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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제가 얘기가 좀 길어요. 아이고. 네. 원래 그랬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프로리그는 뭐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 네. 네. 프로리그는 잘하더라고요, 한지원이. 아, 네. 네네. 한지원 좋아요. 한지원이에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한지원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일단 하부단으로의 운영들이 좀 있는데 지금 이제 박남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빠르게 물렸기 때문에 지금 아, 안상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신중합니다, 움직임들이. 네. 또 물 수도 있겠는데요? 어, 이미 또 8기? 네, 이 타이밍에 8기 잘 안 찍거든요. 오, 야. 앞마당에서 찍었어요. 아, 이게 바꿔야 테이스트 로프로 바꿔야겠네, 박남규. 네, 네. 온진 앞마당 모두 다 찍었습니다. 저글링을 이만큼만 보여줘도 조금 과하게 찍는다는 오. 것만 보여줘도 어, 또 찍어요? 오호! 야! 오, 박남규! 야생! 네. 오! 야만, 야만! 네. 오, 박남규! 네.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이런 스타일. 오, 좋아요. 네, 네 좋아요. 경기 빨리 끝난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야만 스타일을, 느낌. 이 스타일.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죠. 아, 저그답잖아요. 예. 네. 이게 과한 느낌이 될지, 진짜 확실한 느낌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결과가 이야기해주는 건데 한 번 쓰고 또 한 번 씁니다. 이거는 그래도 어쨌든 재련소 이게 될까요? 네. 이거 되면 정말 야만. 네. 박남규. 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맵은 뭐 조난지라서. 이거는 글쎄요. 강전사가 빠지기만을 기다리지 않고서야. 근데 사실 네. 강전사가 빠지진 않겠죠? 네. 너무 대놓고 봤는데 언짢게 들어가는데요? 네, 당연하다는 듯이. 네. 여기 밀면서 어. 화수기 두 기. 화수기 두 개. 이러면 역장 한 방. 광자포 지어야죠, 광자포. 네. 참아요, 광자포를? 광자포. 그냥 시비시티만으로 막네요. 네. 이제 하나. 아, 일단 네. 안쪽 저글이 막힌 상황에서 일단은 이게 뚫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열었습니다만 아, 좀 어렵죠. 네. 좀 오른 근데 두드려 줍니다. 아, 일벌레 찍네요. 네. 아. 네, 포기한 것 같죠? 그렇죠. 네. 완벽한 야만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자화 충전도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 설마 인공지호수 깨지고? 인공지호수는 깨지겠네요. 요거 하나는 깨야죠. 아, 깼네요. 아, 충분히 야만스러운 빌드였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지성을 찾습니다. 차원 가문 업그레이드가 한번 취소당한 거라서 조금 더 박남규 선수가 시간을 벌게 되네요. 네. 자, 초반 자체에 일단 수비는 해냈습니다만은 안상원 선수가 생각보다 많은 데미지를 좀 입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게스 준비. 차근차근 올리고 있는데 이제 이 아래쪽에서 또 치고 올라올 수 있을 가능성이 워낙
많은 조난지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이 좀 분산될 수밖에 없는 안상원입니다. 자, 뭐 아직 그 시간증폭을 좀 많이 모아놨다면 깨진 것들을 다 복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인공지원서의 시간증폭을 다 구울 텐데 약간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슬쩍 봤죠? 그러면 실제 게스 채취하는 장면 네. 체크를 했습니다. 차원간 분위기 뚫리기 전까지는 일벌 욕심을 최대한 내는 게 좋아요. 네. 네, 공격 올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으니까요. 아래쪽으로 아주 이제 빠져나갈 거를 완전히 뭉쳐있기 때문에 아니, 이건 오관문? 오우. 차원관문이 안 된 상태에서 오관문은 그냥 관문? 네. 차원관문이 아니라 그냥 관문입니다. 네. 이거 이 관문을 뭐 하려고 그러죠? 일단 여기는 다음 테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박남규는? 글쎄요, 일단은 안상원 선수도 뭔가 좀 울컥한 느낌에 뭔가를 세우긴 세웠는데요. 이요! 승자전? 자, 듀얼에서 한번 이겼다는 거죠? 네! 상대가, 이영호의 상대가 이재선이었는지, 김동현이었는지, 최재원이었는지, 이민규였는지, 넷중 하나요! 넷중 하나요! 우리가 네. 정보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선! 네, 버니! 버니, 토끼! 네! 이재선도 많이 올랐네요. 네. 자, 여기서 일단은 영역은 확실히 지금 박남규 선수가 잘 먹고 있습니다. 야, 이거 안상원 많이 얹어놨네요. 1세트 때 네. 굉장히 불쾌함이 느껴지는 건물 배치인데요. 자, 정찰이 번식지가 완성되면 한 번쯤 감시구 좀 찔러봐야 돼요. 네, 이거 얼마나 불쾌한 건지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멈춰있나요? 박남규 감시구조를 변태시키고 있거든요. 네. 만들고 있기는 한데 위쪽에 있는 예. 여기? 여기? 아 이러면은 예 관문 정찰은 지금 전혀 안 됐거든요. 네. 네. 저 위에 올라와 있던 어마어마한 관문들은 지금 체크가 안 됐단 얘긴데요. 네. 이거. 근데 안 봐도 느낌 그대로 그냥 변형만 찍을 생각이에요, 박남규. 네. 바퀴 벌써 예 바퀴 일단은 찍어주고 있고 예, 분광기와 더불어서 여지껏 모아놨던 파수기로 환상 정찰하고 예 분광기 이제 이쪽으로 당도하면서 예, 공격하겠다라는 관문 병력으로 공격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안상원 선수는요. 네. 업그레이드 지금 바로 하나 딱 찍어놓고 히드라 전환입니다. 바퀴 히드라 그리고 이제 저글링까지. 근데 이게 분광기가 뜨는 시점에서 차라리 적자가 정면 쪽 6시 쪽을 노리고 차원 분광기 파수기만으로 이쪽 언덕을 장악한 이후에 전멸로 뛰어넘는 그 전멸 있죠. 네, 뛰어넘는 네, 그런 네. 식의 플레이가 나왔다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본진 입구 쪽에서. 네, 예. 상대방에게 다 알려주는 겁니다. 이러면. 네. 아 그리고 연신수가 내려오는 병력들의 흐름들도 봤습니다. 네. 자 막아버려야죠. 안 되네요. 히드라가 조금 더 양이 필요합니다. 바퀴와 히드라 이 비율 자체가 깨져버리게 되면은 그 이후에 오는 관문 병력을 절대 못 막거든요. 아 지금 약간 돌면서 히드라가 나올 시간을 좀 여기를 벌었습니다. 막아야 돼요. 여기를 네, 네 올라오는 루트를 이 분광기에서 만약에 파수기가 타고 있었으면은 그 파수기가 내려서 올라오는 입구를 역작으로 막아버리면서 본질 안쪽에 소환이 한 차례 됐으면은 다시는 못 올라오거든요. 그 루트로는 네 이거 눈치 싸움입니다. 네 변신수가 하나 더 한번 제거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위쪽 이쪽 지역 빠르게 움직입니다. 네, 추가 멀티 없다라는 거 저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박남규 가시옴 눌렀나요? 가시옴 진화 업그레이드? 네. 안 된 거 같은데 안 됐죠? 아, 네. 네. 이거 놓친 건지 네. 아, 놓치면 히드라가 네. 우리가 느끼는 그 히드라 느낌이 아니에요. 네. 히드라는 기어다니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이 거리에서 공격하는 것. 잘 안 때리잖아요. 오, 네. 민지? 박남규! 이런 야만! 야! 네. 와, 야,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네, 왔다 갔다 시간 끌면서 상대가 태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네! 예, 그냥 공격을 가버렸는데. 어우, 짜증나! 예, 딱 이거죠. 아, 성격 있네요, 성격 있습니다. 자, 그럼 깨고 바로 대기복이야? 네. 부하장 깨고 대기복이야? 자, 여기. 예, 프로토스를 막는 거죠. 역장으로 여기를 막았기 때문에 이쪽은 반드시 깨지고. 예, 빨리 가야죠. 귀환? 어디가. 갑니다. 오. 몇 개 놓쳤고. 네, 앞마당 쪽. 네. 앞마당으로 이동. 로공 깨야죠, 로공. 되나요? 일단 거신 나오는 것까지 받고. 좀 무리를 할 수 있을지. 아, 근데 병력 딱 죽겠는데요? 예. 전멸! 너무 무리했네요. 병력이 좀 집중하진 않았네요. 로봇공항 시설부터 일단은 깨놓고, 그 다음에 담 루트로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 뒤따라오던 병력을 또 잡아버리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병력들 찍은 거를 그냥 우리 쪽으로 보내는데요? 네, 앞마당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네. 어택 당이에요. 히드라를 어택 당시킵니다. 네. 네. 되게 야만적이네요. 어, 여기 아직도 야만? 아, 이거 병력도 네. 애매한데요? 가시움도 안 눌렀어요. 네. 그냥 이걸로 어택 당입니다. 그냥 어택 당이 안 되죠? 네, 아 컨트롤이 좀 히드라만 예, 히드라만 지금 나와서 어, 손에 피는 대로 그냥 다 던져버리네요. 그러니까요. 네. 물론 네. 타이밍이 없어서 트리플이 깨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스테이긴 했는데 더욱더 정교한 컨트롤이 나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약간은 신석기 시대 느낌 났습니다. 방금 전에 굉장히 네. 그 뭐랄까요 원초적인 느낌의 네. 그런 장면들이 나왔는데 그때는 무기를 만든다라는 개념보다는 손에 잡히는 것이 곧 무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김준호가 승자죠. 아 네. 김준호. 네. 어, 결국 2대0으로 잡고 올랐네요. 네, 네. 결국 조운이 무너졌네요. 네. 자 그리고 이번엔 역으로 갑니다. 이번엔 안상원의 느낌이 제대로 왔습니다. 네. 이건 자 안상원도 성격이 있거든요. 다 올라왔습니다. 안상원도 그냥 또 빈지 또 갑니다. 전면 대결 어차피 안 될 게 분명하니까 네. 나오는 대로 서로 자신들이 뚫어놓은 길로 갑니다. 아 이거 뭐 대군주들은 끝이 났고요. 아예 붉은 불 완전 들어왔습니다. 네. 적은 충원되는 병력 없습니다. 이래서 조란지가 재미는 있는데 네. 아, 너무 막 던지네요. 아, 어깨 좋아야겠는데요 이 경기 하려면. 네. 여기는 엇갈렸는데 아 근데 병력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지네요. 이거 미는 속도가 다릅니다. 야 무선액이 없어서 저쪽을 막아내는 것도 안상원 선수 입장에서도 사실 좀 힘든 일인 건 맞지만 얘는 속도가 다르죠. 네. 아 여기 뭐 이동이 있네요. 네. 여기 뭐 이동으로 이러면 뭐 자원도 있고 여기 뭐 깨져도 예 일부는 앞마당에 있는 일부는 고스란히 살리면서 이쪽에다가 연결체 건설을 하고 그리고 어차피 본진의 일부는 도망 못 가니까 최대한 일을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거의 다 제거가 되고 6시 정도까지 이제 파생이 되는 건데 네. 아 이거 아직도 많습니다. 아직도 다 밀렸어요. 많습니다. 네. 예, 본진과 앞마당을 깬 병력이 고스란히 지금은 멀티 깨고 그 다음에 자신의 멀티를 자신의 본진을 두드리고 있는 병력을 제압하러 가도 될 만큼의 속도입니다. 네. 맵 컨셉대로 진짜 가네요. 네. 조난지. 네. 아 완전 조난에 빠져 있습니다. 아 이쪽 지역인데 저그가 이쪽에다가 네. 똑같은 생각. 네. 생각해보니 지금 짓고 있는 위치가 별로 안전할 것 같지 않아갖고 이쪽으로 이사 온 겁니다. 없죠? 건물 예. 이거 떨렁 하나. 네. 자 근데 지금이라도 지키러 간다면 이쪽 라인을 수복할 수 있거든요? 네. 병력을 또 크게 돌렸습니다. 여기 일부 남겨놓고 왼쪽으로 병력이 지금 연결체 찾으려고 네. 올라가다 걸렸는데 네. 그럼 이제 집을 찾으러 올 수 있죠? 네. 와! 엘리! 아, 완전 엘리. 순간 엘리! 네. 어, 야만스러웠어 이 경기. 그러니까요. 뭔가 강남규. 이제 이 세련된 느낌이라기보다도 예, 확실히 좀 성격대로 이제 플레이를 하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아, 박남규 선수가 플레이를 하네요. 이러면은 세트 스코어가 1대1이죠. 그렇죠. 네. 예, 최종전은 안 볼 수가 없겠네요. 아, 근데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박남규. 네. 안상원 선수나 박남규 선수 뭐랄까요?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죠 느낌이? 네. 네. 해외 중계진도 되게 즐거워하네요. 네. 그렇죠. 엘리 당하니까 유후 뭐 네. 이런 뉘앙스로. 우리가 네. 굉장히 지금 외국스러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미국 네. 스타일의 환호성.